중국으로 가보시죠. 아이들이 골목에서 폭죽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밟으면 톡 터지는 폭죽인데요. 남자아이가 열심히 밟자 빙글빙글 돌면서 불꽃입니다. 그런데 잘 가지고 놀던 폭죽이요, 튕겨가면서 이 대문 틈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엎드려서 틈을 살펴보는데 잘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2분 뒤 폭죽이 들어간 건물 창문으로 저렇게 옅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마 불! 네, 건물 주인이 달려와 대문을 열자마자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뿌려봤지만 이미 불길이 번질 대로 번진 탓에 쉽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이도 놀랐는지 슬쩍 와서 그 건물 안쪽을 살피는데요. 건물 주인이 묻는 말에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거 봐봐. 저 봐봐. 뭐 넣지는 않았죠. 지가 들어간 건지. 네, 일단 이 불은 소방대원 출동하고서야 진압이 됐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에 건물 안은 모두 전소가 됐지만요.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나선 건물 주인, 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계산대에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쓴 손님이 보이죠? 직원은 손님이 고른 물건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려는데 이 손님 계속해서 다른 뭔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잘 알아듣질 못하자 그 옷을 쓱 올리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직원 현금을 꺼내서 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강도네요. 맞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옷 안에는 총 한 자루가 있었고요. 그 총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던 겁니다. 겁에 질린 직원, 현금통에 든 지폐를 싹 다 건네주고요. 빈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강도가 돈을 챙기는데 그 순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건 경찰이었습니다. 걸렸구나. 하지만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눈치죠. 강도는 슬그머니 나가려고 하고요. 이때다 싶었던 직원, 강도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칩니다. 강도는 재빨리 도망치고 이에 질세라 경찰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추격전 끝에 이 강도를 잡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날이 추우니 이 강도가 낀 장갑에 마스크가 이 별반 대수롭지 않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뜩 겁을 먹은 직원 표정에 바로 상황 파악이 됐던 거죠. 이 강도는 강도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훔친 $400 그대로 편의점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네, 허스키 한 마리가 앞마당에 큰 구멍 하나를 내놨죠. 심심했던 건지 크게 또 깊숙이도 좀 파놨는데요. 허스키는 구멍 안에 쏙 들어가서 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어? 어? 지금 들어갔어요? 네네. 네, 결국 보호자가 열심히 삽질해서 땅을 메꿨는데요. 일주일 만에 또 아까 똑같은 저 상태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홍에 대고 코를 한참이나 킁킁거렸다는데요. 보호자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허스키 옆에 놓은 구멍에 가스 누출 감지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고 왔습니다. 잠깐만. 수치가 마구치 돋죠?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네, 이 강아지의 뛰어난 후각이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걸 미리 감지했던 겁니다. 네, 보호자는 곧바로 수리공을 불렀고요. 수리는 무려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집 전체가 날아갈 뻔한 세상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가족을 또 이 마을 주민들을 살린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이 소식에 마을 주민들, 우리를 구한 영웅이다. 허스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야,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남성이 급히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전화를, 다른 한 손은 높이 들어 올리는데요. 얼마 후 부서진 간판 잔재들이 떨어지더니 그 사이로 뭔가가 쿵 떨어집니다. 남성은 이 물체를 덥석 잡아드는데요. 네, 당시 남성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我打报警电话嘛，就从那个铁皮里头就掉下来了。不是当中没有人见到都会这么做的，都应该的，应该的。 세 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남자였습니다. 아이가 6층집 베란다에서 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고요. 그 모습을 이 남성이 목격했던 겁니다. 남성은 일단 구조대에 전하면서도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이를 위해 팔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간판에 부딪히는 순간 그 밑에서 이 아이를 딱 낚아챈 겁니다. 잡았다. 네, 남성 덕분에 6층에서 떨어지고도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간판에 부딪히며 까지긴 좀 했는데 부러진 곳 하나 없이 잘 멀쩡했다고 하네요. 생명의 인이나 다름없었던 이 남성, 저 멀찍이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는 또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 저런 분들이 꼭 그냥 네. 후련히 떠납니다. 예.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